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이 극혐하는 여자 패션. 극혐하는 여자 패션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입지 마라 뭐 요건 아니니까 개인의 자유를 저희는 존중하고,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패션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로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반대로 여자들이 진짜 극혐한 남자 패션을 얘기해볼까? 티셔츠 티셔츠 제 4의 눈 자꾸 눈이 마주쳐요. 시작하다가 어떤 남자분들은 How do you do? I'm fine. 나시 망고나시 이런 거 입으면 돼. 망고나시로 뭐야? 뒤에 X자로 돼. 아니 나는 몸 좋은 사람이 이거 나도 나시 좀 과시하는 거 같아요. 뭔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핏이 하나 있는데, 남성분들 셔츠 입고 베스트 입는데 베스트가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. 아 뭔지 알 것 같아. 되게 슬림하고 타이트한 핏. 약간 그 레스토랑 가면 직원분들이 입는 느낌 아니야? 어. 약간 몸 좋으신 분들이 입으면 근데 멋있잖아. 내가 공유가 그 입은 거 짤을 봤거든. 저 근데 잘 입으면 예쁘지 않아요? 괜찮을 것 같은데. 그거 내 사진 아니지? 남자분들도 약간 다리가 슬림하고 예쁘신 분들이 입으면 그렇게 안 그러는데. 맞아 맞아. 저희 같이 약간 뚱뚱한 애들, 약간 다리 뚱뚱한 애들이 타이트한 거 입으면 좀 그렇죠. 오늘은 여자 패션, 호불호가 심한 패션 아이템을 보여드릴 테니까 OX를 들어주세요. 네. 첫 번째. 저는 하나, 둘, 셋. 저는 진짜 굉장히 호해요. 저도 호해요. 섹시해요 약간. 보통 가죽바지 제가 입은 걸 봤을 때 별로다라고 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. 왜 뭐 가죽바지는 여자들이 함부로 입지 않아? 진짜 몸매 좋으신 분들이 입으니까. 그래서 호. 그래서 몰라 좋아. 두 번째. 그래디에이터 신발. 아 저거 하나 둘 셋. 저건 좀 싫어요 확실히. 식당 갔는데 아 오빠 잠시만. 아 막 싫은 거보다 이해가 안 가. 네. 왜 저걸 신을까? 나 이쁘지 않은데 굳이 불편한 걸 신는 네. 느낌. 굳이? 다음 아이템입니다. 보헤미안 머리띠. 하나 둘 셋. 좋아해요? 혹시 무에타이도 아니고 이쁜데 어그부츠. 아 이거 남자들이 극혐하는 여자 패션 1등이잖아요. 네. 하나 둘 셋. 저는 저게 왜 남자들이 극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죠. 그게 이해가 안 가요. 저도 극혐이다 아니다 오늘. 아 좋다 그래야 되는구나. 네. 좋아요 좋아요. 네. 저거 신으면 약간 곰 인형 발 이렇게 착용한 것처럼 약간 좀 귀엽더라고요. 엄청 장화 신는 네, 네, 장화 신는 것처럼 아장아장 느낌으로다가 오 귀엽던데. 다음 파워 숄더. 아 하나 둘 셋. 아 저 진짜 저 이해가 안 가요. 내가 저걸 만들어 운동을 존나 하고 나가야 돼.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. 일단 모르게 입고 옆에 못 걸어 저거 부딪혀. 그치요? 옆에 당긴데 이거 못 하잖아 이거를. 얼굴 찔려. 계속 찔리는데 어떡하라고. 근데 남자들이 어깨뽕 들어간 건데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들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? 그냥 패션이지. 패션이에요? 난 겐지. 이해 안 돼요. 하여튼 모르겠어. 다음 퍼 자켓. 하나 둘 셋. 시어머니 같아요 약간. 전 그래서 좋아요. 어? 고급스럽잖아. 아니 그게 왜 싫은지 모르겠네. 그건 자기가 자기 멋 낸 거면 왜 싫지? 그니까 과하게 멋을 낸 게 부담스러운 건가? 저는 고적대기 이거 입고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퍼를 입고 오면 엄마랑 쇼핑 가는 거 같아 약간 느낌이. 제가 보통 턱시도 이런 거 안 입으니까. 아 너랑 안 어울리니까. 네, 네, 네. 아 나도 저거 좀 그래 부담스러워요 약간. 마지막 센 노란 탈색 머리. 하나 둘 셋. 그 코인데? 아 그래? 넌 좋아해. 센 노란 거 센 파란 거 막 민트 색깔 빨간 색깔. 그 얘기하는 거구나. 노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. 그냥 심한 탈색 머리. 그거 지나가다 본 적 있지? 있지 있지 많이 있지. 막 여기랑 여기랑 색깔 달라.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이해는 안 가요 사실. 대로빠는? 무에타이 머리끈 하고 온 여자친구가 데이트 장소에 나왔는데 그걸 하고 있어. 그럼 기능 오빠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민트 색깔 머리로 싹 염색하고 온 거야. 정재 다음 거 큐! 자기야. 자기 요즘 운동해? 나 똥싸이. 아 놀리냐? 어? 아 놀리냐?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. 자기 잠깐만. 몸에서 내가 좀 망가져가지고. 혹시 어디 사세요? 전자상가에서 산 거 아니야? 아! 와우! 여자친구가 이렇게 달라지다니. 자기 내가 지금 바꿔둔 날. 자기 마음 이해. 자기야. 자기야 미안해.
나 아까 먼저 다시. 경기도 사운드 큐! 자기야, 나 왔어. 자기 헤어 모델 했지. 알바하고 왔지. 근데 나 이거 진짜 30만원 주고 한 거야. 예쁘지? 30만원? 뭐 색깔 예쁘지? 그게 아니고 오빠 커플룸 색깔. 자기야, 어? 난 탈모야. 이게 코팅한 거야. 오빠 한번 해볼래? 아 자기야, 아니야. 자기야. 자기야. 아 자기야. 자기 오빠. 자기야 우리 엄마 기절해. 지금 저희가 오늘 말했던 거를 혹시 평소에 하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하시면 돼요. 그쵸. 그리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. 우리 같은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나 못 보는 거지. 이건 팩트입니다.